오늘 마지막 날 로딩 길을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날 우리는 우리의 짐, 바로 이 젊을 때의 어두움, 우리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짐을 잘 지라라는 그러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로딩의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제는 로딩,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바로 그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우리의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미국에서 학교는 굉장히 좋은 동네에 있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제 좋은 동네에 있었던 학교들을 많이 다녔는데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땅을 줬냐면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가 농업을 빨리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농업 위주의 학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매사추세츠 주립대도 바로 그러한 학교죠. 그래서 농업대가, 그 Agricultural College가 먼저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주 시골에다가 학교를 주로 세워요. 주립대들이 그래서 다들 대부분 시골에 학교가 있습니다. 근래에 세워진 주립대나 도시학교가 있지 오래된 주립대들은 다 같이 시골에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저희 학교 가려면 정말 소똥 냄새와 수많은 옥수수 그 밭 사이를 지나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일반대에 가니까 확실히 동네가 좋아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살았던 그 동네, 바로 학교 옆에, 제가 약 한 3km 정도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참 좋았어요. 얼마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수련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학교나 그냥 왔다 갔다 책이나 읽고 논문도 안 쓰고 그냥 그런 딱 그때 있잖아요. 네? 35세 논문 쓰기 전이지만 종합시험은 본 상태. 그때가 참 얼마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곳이에요. 이 동네가 얼마나 괜찮았냐면 나중에는 머니 매거진이라고 미국에 있는 한 잡지에서 매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를 뽑아요. 그런데 한 해는 저희 동네가 7등인가 6등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 정도로 저희 살던 곳이, 뭐 저희 집과는 상관없는 거죠. 네, 강남에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살듯이 저희 집과는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동네로 등극을 했습니다.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에 제가 그 똑같은 잡지를 보면서 과연 우리 동네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작년에 6등, 7등이었는데 올해는 몇 등일까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등수가 하락한 것도 아니고 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리스트에서 사라졌어요. 50등을 뽑는데 그 전에 6등했던 도시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회를 혹시 기다려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영원히 다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게 벌써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머니 매거진에서 또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50군데를 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동네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편집자가 동네 뭐 시장한테 돈을 받아 먹든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바뀝니다. 저는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좋은 동네면, 살기 좋은 동네면 작년에 살기 좋았으면 올해도 살기 좋아야지 거기 갑자기 완전히 폭파된 것도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왜 작년에 살기 좋았던 곳이 올해는 살기 좋은 곳에 들지 못하냐는 것이죠. 왜 매년 그것이 바뀌고 리스트가 없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 지금 보기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참 이 길 괜찮다, 베스트 로드, 50대 좋은 길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지금 2013년도에 걸어가기 가장 좋은 50개의 길은 무엇일까? 한 잡지가 조사한다면 그 리스트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올해 그 50개의 좋은 길이 내년에 또 똑같이 50개의 좋은 길로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후년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지금 50개의 가장 좋은 길에서 몇 개의 길만 남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회장 목사님 가끔 옛날에 하고 싶으셨던 그 일에 대해서 농담 삼아 얘기를 하십니다. 뭘 하고 싶으셨냐면 우선 풀빵 장사. 예? 풀빵 장사. 우선 나라도 먹을, 안 팔리면 나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예? 풀빵 장사. 그게 옛날에는요, 정말로 하고 싶을 만한 장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기사는 꿈도 못 꾸고 차장, 오라이! 여기 중간에다 동전을 껴야 됩니다. 여기서 유리를 딱딱 치면서 오라이! 하는 그거 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죠. 지금 그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겁니다. 50년 전에 정말로 그토록 원했던 직업이 지금은 아예 존재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뀐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좋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좋은 길을 찾으면 그 길은 내년에 후진길이 됩니다. 10년 뒤에 아무 볼품없는 길이 되고 아무 쓸모없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악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하는 악기 왠지 어려워, 왠지 길이 안 보여, 그래서 다른 악기로 바꾸고 또 해보니까 또 길이 안 보여, 또 다른 악기로 바꾸고, 그러면 그 악기를 하는 사람은 무슨 악기를 하든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키보드 하는 우리 악기팀에서 키보드 하는 자매가 키보드티스트 너무 많고 여기 찬양팀에서 키보드 언제 치게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좀 사람이 없는 우리 지금 베이시스트 너무 열심히 봉사해줬는데 지금 학교로 복학해야 돼서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저기 잘 됐다. 저기 이제 곧 사라질 인간이 있으니까 난 저기 가서 여러분 그 사람 시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오랜 경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좋아 보이는 길, 쉬워 보이는 길, 경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 길, 그 길을 걷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자기 길을 걷는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길을 그냥 찾아서 걷는다면 언젠가 여러분의 심장이 네가 참 아쉬운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겁니다. 내가 뭐하러 이 길을 걸어왔나. 여러분, 남의 길을 걸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내가 좌우를 알지 못하고 앞뒤를 알지 못하고 내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내게 주신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내일은 오늘이란 말에 그냥 멋진 미래형일 뿐입니다. 내일도 결국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되고 그 내인 내일도 오늘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다 스시 좋아하시죠? 뭐 안 좋아하는 사람 꼭 굳이 이럴 때 뭐 손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시를 좋아합니다. 보통 영어에 R자가 안 들어간 다른 스시를, 그 새산물 생거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R자가 안 들어가죠?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당황스럽죠? May, June, July, August. 바로 이 4개월 정도는 생스시, 아니 스시가 센 거죠 원래. 하여튼 날 것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 조심스러울 텐데요. 저도 스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이 말이 유행이 된 거.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없어서 못 먹죠. 우리나라 스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활어회를 좋아하잖아요. 막 방금 죽인 거, 잔인한 인간들. 방금 딱 잡아 멱을 팍 떠가지고 내장을 딱 바르고 그 어떤 거는요, 빙어 같은 거는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거를 초장에 찍어서 먹는 이러한
빙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머리는 떼주고 꼬리도 좀 떼주고 어느 정도의 애도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먹어야죠. 저도 스시 참 좋아합니다. 일본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맛있는 스시집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5월 달에 제가 이제는 몇 월 달에 갔는지 잘 생각도 안 나요. 하여튼 일본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가서 있을 때 그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목사님들이라고 다 미식가는 아닌데 그분은 정말 미식가처럼 생겼어요. 미식가가 아니면 그렇게 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데리고 이제 아주 잘하는 그러한 스시집에 가셔서 데려가서 저에게 스시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는 스시를 어디로 뭐로 배웠냐면 스시 왕으로 배웠어요. 초밥왕으로 배웠어요. 초밥왕. 초밥왕 보면 아 또 좀 신났다 지금 갑자기. 스시. 초밥왕 보면은 이 칼을 얼마나 면을 잘 하느냐, 뭐 쌀이 어느 물에서 자라느냐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참 초밥왕 좋은 만화예요 이거. 네? 뭘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뭘 하려면 진짜 나는 왕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쪽 분야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가장 많은 스시집들이 유명한데 그 중에서 지로라는 그러한 스시집이 가장 최고의 스시집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지하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뭐 역에 무슨 역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하나의 이렇게 허름한 그러한 스시집인데 여기는 한 달 전에만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음 주에 도쿄에 가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달 전에 예약을 해야만 겨우 먹을 수 있대요. 그리고 금액도 대단합니다. 어쨌든 못 먹네요. 금액이 3만엔. 뭐 알아요? 나는 이거 환율 바꿔주려고 했는데 이미 아시네요. 3만엔이면 300불 정도. 요즘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환율이 세져가지고 그래도 못 먹죠. 근데 300불로 시작하는 스시 되게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완전 꼬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 스시를 정말 정성 들여 준비하시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그러한 비법을 갖고 양념을 절이는 게 아니고 이분은 정말 별다른 게 없어요. 손님이 오면 앞에 앉으면요 딱 한 명만 들어갑니다. 우선 한 명. 여기는 스키다시도 없고요, 여기는 에피타이저도 없고 디저트도 없고 음료수도 안 팔아요. 그냥 넌 스시만 먹고 가예요. 정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사가 15분에서 20분이면 다 끝난대요. 300불 내고 잠깐 와서 스시 먹다가 더 이상 안 나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잘라 하나 딱 이렇게 막 그 지로라는 할아버지가 그래서 딱 잘라가 딱 나요. 그러면 뭐 먹는 걸 봐요 이러고 그럼 뭐 혼돈이 오시대요. 그러면 또 와서 또 하나 잘라가지고 딴 거를 딱 하나 놔요. 그리고 또 먹으면서 아 잊지 마세요 옷이 됐어 뭐 이러면 또 이렇게 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이 지로가 있다면 지로의 아들도 이 스시업을 이제 이어서 하시는데 이 참 남자들이 요리하는 게 멋있어 보이면 또 멋있지만 되게 이상해 보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옆에 그 가게 옆에서 난로 같은 걸 피워놓고 김을 굽고 있어요. 한 40대 중반 제 나이보다 좀 더 나이 드신 분이 김을 굽고 있는데 김을 정성 들여 굽고 있어요. 그분한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왜 지로 스시가 특별하냐. 그분이 근데 말씀하시는 게 저게 굉장히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을 구우면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스시의 독점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엘리트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별반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기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이 똑같은 일을 가장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의 길에서 빛을 낸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탤런트만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열심히 감당하면 저는 여러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대단한 DNA 참치 뭐 어떤 참치의 DNA가 그 집안에 흐르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냄새를 엄청 잘 맡고 손 감각이 막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매일 하는 일을 가장 정성스럽게 힘을 다하여 하는 그것. 여러분 어저께도 우리가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중에 항상 드리는 이 예배 누가 정말로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느냐 그것이 예배자와 예배자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목사의 손자 아니 손손자로 태어나도 그것이 여러분의 여러분을 좋은 예배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아니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예? 뭐 어찌 됐든 간에 교회 구역장 20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이 삶을 귀하게 살아가야 여기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사다리는요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다리는 우리는 닿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길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른 태도로 그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입니다. 남의 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길, 훔쳐가는 길이 아니라 내 길, 나에게 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길 자체는 사실은 무엇인가 대단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길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우리 그냥 길이라는 것을 좀 초급화시켜서 직업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건 뭐 사실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길을 직업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로 특별한 직업은 무엇일까요? 대통령? 여러분 대통령 요즘에는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 보면? 네? 대통령 하면요 그건 집안 진짜 힘든 일입니다. 사명감 갖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지 나를 위해서 대통령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장래 희망이 대통령인 사람 있으면 이 시간 마음을 먹으십시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 내 가정 다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욕먹을 생각하고 정말 대한민국 위해서 희생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변호사? 의사?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의사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피곤하신데요. 목사? 수련회 여러분 3일 한번 이렇게 네? 해보세요. 낮엔 농구하고 저녁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길 같은 거 사실은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냥 또 하나의 길일 뿐이에요. 또 하나의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길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은 어떠한 길이든 간에 특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특별하니까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특별한데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하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은 여러분이 걸어가기 때문에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길이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까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걸어가면 그 길은 귀해지는 겁니다. 내가 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는 곳이 그곳이 길이에요. 여러분 눈 위에서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눈 위에서? 저는 옛날에 대학교 때 늘 한국에 오면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요즘에는 등산 가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캠핑은 많이 가지 등산 안 가실 텐데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 지리산 이런 곳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겨울에도 갑니다. 겨울에도 가는데 한 번은 어디로 갔냐 하면 설악산 좀 이렇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코스가 있어요. 오색약수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어서 우리가 1박 2일로만 하자 그래서 오색약수 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그 휴식 등산로 같은 것도 휴식료를 줍니다. 좋은 말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쉬게 해주는데 그게 끝나자마자였어요. 그리고 그 며칠 전에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우리가 사실은 눈의 첫 발자국을 디디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 닐 암스트롱의 마음을 그때 가졌어요. 아, 내가 첫 발을 디디는구나. 그 정말 넓은 설악산에 아무도 지나간 사람 없는 그곳에 발을 딛는 것. 여러분 그 감동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발을 잘 디뎌야 내 뒤에 오는 사람도 잘 쫓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잘못된 곳에 발을 디디면 뒤에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는 것. 내가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대 여러분이 밟는 그 땅,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발을 내딛으면 바다가 열리는 겁니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바다에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에도 길을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물쭈물하고 앉아서 거기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10년, 20년 보내지 말고 발걸음을 내딛으라고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을 싫어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군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군대라는 사회가 저에게 맞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요.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고 저에게 맞지 않아요. 저는 제대하고 나서 군대 다시 가는 악몽을 얼마나 오래 꿨는지 몰라요. 자다가 막 지금 다 기마사 싫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들 중에 군대에 말뚝받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걔를 막 붙잡고 설득하고 싶어요. 너 미쳤니? 너 지금 사회가 얼마나 좋은데 왜 군대에? 넌 남성으로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어떻게든 좀 이걸 붙잡아가지고 예? 말리고 싶어. 여기 상원이도 지금 앉아있는데 우리 이상원 형제는 원래 유도 선수였는데 부상당해서 그만뒀어요? 에이, 참 좋은 얘기예요. 못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부상을 당해서 했으면은 세계 챔피언도 하는 건데 부상을 당해서 그만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해병대를 갔죠. 해병대를 간 다음에 제대를 안 하겠다는 거죠. 일반 군인도 아니고 해병대를 갔는데 제대를 안 하고 그곳에 남아서 선교하겠대요. 네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임원단 작년 임원단 출신 중에 서정열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춤 때문에 많이 아실 텐데요. 정열이 어디 있니? 저 맨 뒤에 있구나. 오늘은 맨 뒤에 앉았네. 앞에 앉았으면 좋았을 것을. 네. 정열이가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관학교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연대 다니고 있어요. 좋은 과를 다니고 있어요.
저 정도면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가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길이기 때문에. 내 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려고 발을 내디딘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을 찾으십시오. 나의 길. 그리고 무엇이든 간에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딩이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딩.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로딩인가? 왜 로딩인가? 그냥 로드가 아니라 왜 로딩인가? 이미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길 하나를, 로드라는 어떠한 그런 명사적인 길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딩은 무엇입니까? 바로 길을 만들어가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 걸어가야죠. 근데 때로는 정말 내가 아무리 내 길이지만 이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좌우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정확합니까? 지도가 정확합니까? 지도가 정확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정확합니까? 지도가 정확합니까? 지도가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만들어가든 길을 걸어가든 길을 건설해가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로딩의 삶 가운데는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도,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습게 그냥 아, 또 뭐 당연하죠, 아, 그 정답이네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걸 확신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첫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절 5절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 강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길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뭐 기도를 뭐 우리가 뭐 중보기도 혹은 뭐 연청 없잖아요. 부드러운 청, 강청이 이렇게 강력하게 구하는 그런 기도래요. 근데 뭐 연청이 없는데 무슨 또 강청이 있어요? 기도가 다 강청이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길을 앞에 두고, 갈림길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잘 모르는 부분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함 가운데 길을 엿줍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나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좀 훑어보라고요. 지도를 훑어보라고요. 제가 대학교를 처음 갈 때 제가 운전해서 갔어요.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해도 장거리 운전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 탄 차가 엘란트라였습니다. 엘란트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란트라? 1990년도 모델.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엘란트라네요. 1990년도 모델 엘란트라를 몰고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그곳에서 대학교까지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그쪽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구글이 어디 있습니까? 구글에다 지금 매사추세츠 주립대 딱 치면 가는 길 쫙 알려주죠. 얼마나 편합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차는 다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잖아. 이제는 티맵 장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땐 티맵 같은 최고의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도를 샀어요. 미국 지도, 우선 미국 지도부터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지도를 사야 돼요. 뉴저지와
커네디컷과 매사추세츠를 각각 있는 지도를 사야 돼. 아틀라스 북 큰 걸 하나 사가지고 며칠을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메인 도로는 이거고 더 자세한 도로를 알기 위해서 여기서 요만큼 가.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지도를 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공부하듯이 지도를 봤습니다. 지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항상 레퍼런스를 지도를 갖고 계속 지도를 봤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도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편리한 기기들을 사용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응답받으려고 그러지 며칠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몇 개월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고 몇 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고 다 인스턴트식으로 하나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 꼭 응답해 주시길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시간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로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특별히 이제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 잘 아는 이 말씀인데요. 여기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흔적이 나옵니다. 그가 답답했던 거죠. 이게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와서 욥에게 막 너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니? 너 하나님 정말 네가 잘 아는 거니?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그 재앙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데 그것보다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 욥에게 가장 답답한 것은 그가 그냥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가 막 그 피부병에 걸리고 답답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답답한 일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어쨌든 나를 변론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을 변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신다는데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 봐도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은 이럴 때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싶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며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평생 동안 예배하고 나아갔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의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를 보듯이 보세요. 어떤 도덕적인, 어떤 신학적인 것에 매달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지도를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삶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정밀한 지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믿고 본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 길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냥 말씀이 뭐 이렇게 가지고 다녀서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도로 삼아 살 때와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신학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이 지도가 될 때 여러분은 헤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지도가 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에 다다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이러는데요.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본문 제가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본문으로 된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우선 말씀을 쭉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지나온 길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과 함께 그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쓴, 몇 달 전이 아니네요, 작년인가요? 네? 올 초에요? 그럼 동계수련회인가 보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원주 수양관에 와서 그 책을 다시 또 읽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올 초인가 봅니다. 진님 기억하겠네. 네. 제가 브레넌 매닝을 소개하면서 그분의 자서전 제목이죠,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그러한 제목을 소개하면서 저 또한 굉장히 많이 울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스테레오타입화시키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어떤 성공과 잘됨과 성장과 남에게 보여질 때 멋지게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국한시킨다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은혜가 그렇게 잘 되는 것도 당연히 은혜겠지만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이 책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가슴에 담아두고 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저의 앞으로에 가야 할 목회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이기 때문에 늘 은혜를 묵상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또 제가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내가 범죄했던 것도 은혜고 내가 타락했던 것도 은혜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속에서 멀리 떨어져 본 것도 은혜고, 여러분 원치 않든 원튼 술에 취하고 세상 문화에 취하고 몸을 버리고 순결을 버리고 잘못하고 몰래 낙태하고 몰래 동거하고 교회는 멀쩡히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문제 속에서 있는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려면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저에게 고백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천주교가 아닙니다. 뭐 목사님에게 고해성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오늘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2살, 1살, 또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많아지, 23살, 4살, 5살, 8살, 한번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오늘 시간 좀 정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려놓을게요. 정리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는 것을, 했던 죄를 다시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죄를 우리가 또 붙잡고 그거 갖고 또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recognize, 다시 말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고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들을. 타임지가 세계 10대 리콜 사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위기를 이 10대 리콜을 당한다는 건 여러분 회사로서 휘청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도요타가 가장 휘청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일본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건들, 속이는 사건들, 리콜을 하면서 이게 도요타라는 거대한 기업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직과 성실과 정밀한 기계 대명사인 도요타가 확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이죠. 1970년대 미국 포드사가 소형차 핀토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트렁크가 연료 탱크까지 밀려서 들어가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라고 발뺌을 하다가 큰 소송에 휘말려서 포드사가 한번 휘청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에 미국의 PCA라는 회사는 그 회사에서 제조한 땅콩을 먹고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파산에 이르고 맙니다. 2007년도에 유아용 침대 전문회사인 Simply Seat라는 그러한 회사는 부실한 유아용 침대를 고치겠다고 약속만 하고 지키지 않는 전략을 펼치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거짓이 드러났을 때 그 거짓을 고백할 수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살아온 것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부족한 모습들, 우리 안에 쌓여있는 이 모든 부패한 것들이 언제 여러분을 위협하고 언제 여러분의 길 가운데 튀어나와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왜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럼 부모님은 자식을 잘 압니다. 자식이 거짓말하면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우리 어머니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해서 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세요. 모르는 척 해주실 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정말로 은혜의 길로 회복시키려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아뢰할 때 하나님께서 지나온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 이 길은 지금 다시 우리 현재형으로 좀 돌아오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하나님께 반드시 고백해야 되고 지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 몇 가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만 좀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임파워먼트, 즉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파워먼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내 능력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 나를 주장하심, 나에게 힘을 주심, 여러분 어디서 길을 가다가 지치고 힘들면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제가 오늘 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찬양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길을 걸어가며 여러분이 노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길을 걸어가면서 기쁘면 노래가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일을 할 때 힘이 들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요들이 대부분 언제 부르는 민요입니까? 화투 치면서 이런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요는 놀면서 부르는 민요가 아니라 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왜 영가, 스피리추얼 송, 왜 흑인들의 노예들의 영가가 그들을 살렸습니까? 그들이 지쳐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 노래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카튼필 그 목화밭에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어저께 불렀던 호산나 마차 타고 하늘 가겠네 마차 타고 하늘 가겠네 마차 타고 저기서 흑인이 마차 타고 하늘 가겠네 여기서 또 할머니가 마차 타고 이러는 거예요. 노래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길 가운데 노래해야 합니다. 네. 이 길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네. 어저께 우리 점심에 청년대학부 교육자들이 오셨어요. 청년부 교육자들도 오셔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저 옆에 있는 좀 여러분을 데려갈 수 없는 안타깝지만 맛있는 식당에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밥을 먹었어. 근데 밥을 먹는데 이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김병규 목사님이 갑자기 밥 먹고 나서 노래를 정신줄을 놨어요. 이분이 자세를 갑자기 평상시에 이렇게 잘 양반 자세로 앉아서 먹잖아요 우리가. 예? 양반 자세로 앉아서 먹는데 갑자기 밥을 다 먹고 나더니 집사님들도 다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노래를 막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좋으니까. 배가 부르고 맛있고 행복하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맛있는 게 나오면 노래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얘기 안 드렸나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 첫 해를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첫 해를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우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아도요 정말로 결혼하자마자 들어와서 1년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밥을 먹는데 저희 어머니가 늘 잘 차려주시니까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밥을 먹는데 저희 아내 버릇이 뭐냐면 기분이 좀 노래를 해요. 근데 시부모님이랑 저랑 이렇게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잘 버릇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기분 좋으면 노래를 하고 안 좋으면 저를 하여튼 노래를 해요. 노래를. 저는 여러분이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길이 지치고 힘들고 일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또 때로는 즐거운 일들이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노래를 불러야 돼요. 정말 길을 길게 지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참 징한 삶을 살았어. 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노래가 있었어. 다윗에겐 노래가 있었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는 이 삶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그래서 난 노래해 아시죠? 나나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뭐 빨리 말씀 듣고 해치우고 싶으신 분들 이거 지금 부르나 나중에 부르나 똑같이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뭐 워십 있어 없지? 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열방의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님
할렐루야. 네,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 못하는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서 걸어가는 날 동안 노래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살아갔던 삶이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라는 말 제가 벌써 몇 번째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을 잘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장신대 유혜룡 교수님이라고 우리 영성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해라. 결혼이 뭐가 어렵냐.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예? 결혼이 안 어렵다니. 우리 유혜룡 교수님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더 기가 막히실 거예요. 우리 유혜룡 교수님은 참 아주 평범하게 생기신 분이시거든요. 결혼이 뭐가 어렵냐.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뭐냐? 매일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렵지 결혼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제가 어느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손잡은 사람과 무조건 결혼해라. 손만 잡았으면 결혼해라. 결혼 몇 번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게 좀 세다라고 싶지만 전 여러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손 함부로 잡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를 이거는 갑자기 즉석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저희 아내를 저희 아내가 분명히 저희 첫사랑이고 지금도 영원한 사랑, 나의 선샤인. 그렇지만 중간에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윤호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이 참 묘하신 분입니다. 이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이건 설교의 일부분이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앉아서 이 얘기는 할게요. 지저스 캠프 분위기로 돌아가서 그때 못다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냥 질러보는 거지 뭐.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아내랑 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귀자 이제 그래서 좀 만났어요. 근데 제가 구사단 백마부대 이제 일산 쪽 그쪽 더 위쪽에 있는 부대를 갔는데 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저희 아내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딱 열었는데 헤어지재요. 일주일을 못 기다려줘. 일주일을. 야 진짜 정말 누가 박수 친 사람 뭐야 도대체. 에? 아, 나는 왜 노란 봉투에 왔는지 몰랐거든요. 예? 노란 봉투, 이별을 고하는 봉투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저희 아내를 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헤어지자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집으로 막 쫓아오고 그러지 않고 그냥 헤어지자. 알았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 이제 딱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대하고 나서도 제가 저희 아내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와 동기 중에 굉장히 저를 관심 깊게 이렇게 어장관리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만 어장관리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남자들 여러분 모든 여자애들에게 친절한 남자는요 매너남이 아니라 어장관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셨죠?
난 지금 속으로는 다 나한테만 친절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 이렇게 항상 인사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뭐 어디 가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뭐 그때 삐삐예요. 삐삐로 음성을 남겨주던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아내를 맺어주신 것이 정말로 확실한 게, 어느 날 저에게 삐삐가 왔는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저희 아내 친구, 절친 그 친구의 음성이 나오는데 다른 오빠에게 남기는 음성이었어요. 제가 그 자매한테 그걸 결코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네가 실수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들으면 얘는 아니구나 라고 딱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시작도 안 했지만 마음으로 딱 정리를 했어요. 걔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묘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거짓된 영을 저의 전화번호를 돌리게 해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런 자세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바로 영어 예배 제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예배 전도사로 이제 나가기 시작해서 찬양팀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출신, 아주 우리 개척 초기에 부목사님 출신의 님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한,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훌륭한 자매인데, 그 자매랑 이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자매라는 걸 알고 이렇게 뭐 데이트를 몇 번 했어요. 사귄 것은 아니었고 데이트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생각해도 제가 대단한 남자인 게, 한 번은 저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다음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걔를 또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얘가 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어딜 갔냐면 저희 신대원, 장신대 신대원 뒤에 있는 아차산에 갔어요. 아차산에 등산을, 미쳤죠 제가. 왜 데이트로 등산을 가요? 근데 걔는 또 여자인, 또 원피스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늘하늘 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걔 다리는 튼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제가 걔를 이렇게, 그 자매를 끌어당겨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손 잡지 마라, 네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여러분 이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제 친구로 잡으라 그랬어요. 야, 좀 잡아줘. 저는 끝까지 그 자매 결국 손을 안 잡았어. 데이트를 하다가도 손을 안 잡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치고, 그 관계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죠. 손을 안 잡으니까, 이상하게 손을 안 잡으니까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아내와 다시 만나서 제가, 너 후회하지 않니? 그러면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게. 그래서 저희 아내가 다시 그 기회를 잡아서 저는 제가 해외 헤어짐을 통보받았는데 제가 기회를 다시 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첫사랑이긴 한데 중간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도 있었지만 절대로 손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손 잡으면 책임지세요 여러분. 아무도 예라고 못하잖아. 아무도 아멘이라고 못하잖아. 자, 저는 손을 안 잡아봐서 아멘이라고 그러는 거고, 손잡은 사람들은 지금 아멘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 쉽습니다. 결혼 손만 잡으면 결혼하면 돼요. 네. 뭐가 어렵다고요? 매일 사랑하면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화려한 결혼식, 아름다운 결혼식,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복해주는 결혼식, 그런 결혼식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로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멋진 꿈 꿀 수 있습니다. 대단한 꿈을 꿀 수 있어요. 남들이 상상도 못하는 멋진 일들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위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꿈꾸세요. 막 꿈꿔요. 손만 잡으면 결혼하듯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꿈꿔보세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꿈을 위해서 가는 삶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네. 내일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토요일날 나 토요일날 뉴스송 가서 은혜 받아야지, 아니면 주일날 저녁에 당회장 목사님 설교 오랜만에 김연아 목사님 저녁 예배 두 번에 설교해가지고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당회장 목사님 복귀하시니까 이제 당회장 목사님 설교 듣겠네.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의 삶을 오늘 충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꿈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회사의 사원이 청결이에요, 청결. 여러분, 사원이 웬 청결입니까? 근데 이 정밀 기계를 만드는 이 회사는 사원이 청결이며 모든 사람들이 작업한 후에는 깨끗하게 닦아서 본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회사를 한국의 한 사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에 돌아가서 정밀 기계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온 게 아니라 청결한 걸 배워왔어요. 그 회사에 청결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는 정밀 기계를 만드는,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줄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보세요. 1cm가 만약 0.9cm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1m 가면은 10cm가 차이 나잖아요. 계산이 되죠? 10m 가면 1m가 차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게 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정밀 자를 생산하는 이 회사가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코메론이라는 회사예요. 코메론은 줄자 미국의 55%를 점령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정말로 대단한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회사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정밀한 기계를 갖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청결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여러분 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장 작은 것들, 그 디테일을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큰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예배, 다시 예배자의 자세로 돌아가면 여러분 예배의 디테일을 잡아야 합니다. 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나중에 훌륭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얼렁뚱땅 대충 들어놓고 나중에 멋진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결혼만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삶이에요. 꿈만 크게 꿔놓고 오늘은 대충 아무렇게 사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리 큰 소망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이 그 정밀함을, 그 청결함을 갖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로딩이에요. 그게 바로 로딩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걷는 이 길, 내게 주신 이 길, 그것이 바로 로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 어려움을 이겨내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결국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여러분이 또 그리고 좋은 제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저는 그래서 나는 진짜 큰 목사 될 수 있어라고, 큰 목사라는 말 좀 어폐가 있지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모고 농담이에요.
절세미남. 우물한 개구리죠. 우리 여덟 명 진짜 전혀 어떤 그런 그걸 뭐라 해 변별력이 없잖아요. 별로 여기서 이긴다고 밖에 나가서 이긴다는 게 아니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있었던 김은규 목사님이 있었다면 이 서베이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너무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려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건에, 이건 사건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7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건입니다. 지금 저를 기념하여, 저의 물에 빠졌던 장소를 기념하여 미사리 조정 경기장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위치에서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조종 경기 하시는 분들이 다 저를 기념하여 노를 적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만약 그곳에서 죽었다면, 그 생사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내가 살았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 수 있었던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살려주셨어요? 이 길 걷게 하시려고, 이 길 걷게 하시려고 하나님 살려주신 걸 저는 믿습니다.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아니 안 쓰실 거면 안 살려놓으면 되잖아요. 살려놓고 안 쓰실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쓰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써달라고 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늦게 아이를 주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보다 훨씬 100배, 200배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어려움은요, 모든 어려움은 나에겐 다 큽니다. 군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넌 좋은 보직이다, 그거 땡 보직이네 그러는데요, 군 생활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어느 보직에나 하나 어떤 거를 해도요, 사실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포병 70kg 되는, 제가 들어보니까 박격포 같은 건 70kg 된다고요? 지소위, 맞아요? 지중위, 맞습니다. 이 70kg 되는 거, 그거 드는 거나 1분에 600타 타자 치는 거나 어렵긴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군생활은 군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어디가 있으나 어려워요. 예? 저기 해병대나 공익이나, 공익도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지, 공익은 빼놓읍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이란 건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도 다 어려워요. 어려움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꽃을 피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을 꽃 피우게 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고범석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꽃은 짓이겨질 때 향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고범석 목사님 농구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농구할 때 그렇게 사람들을 짓이기는 것 같아요.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오늘도 오늘은 제가 대학부가 우리 교육자를 마침내 이길 줄 알았는데 우리 고범석 목사님이 짓이기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가 이겼습니다. 앙스트 블리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앙스트 블리테는 독일, 제가 말하는 거 보니까 독일말 같지 않습니까? 앙스트 블리테. 앙스트란 말은 anxiety, 즉 말해서 불안,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블리테는 bloom, 다시 말해서 꽃을 피우다라는 뜻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여러분 악기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 비쌉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비싸다는 것만 알고 있죠. 2006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354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바이올린 하나가 무려 40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바이올린이 또 있습니다. 과르네리 델 제수. 과르네리 델 제수.
2008년 소도비 경매에서 309만 불에 팔렸습니다. 사라장이 14년째 지금까지 써오는 바이올린도 이 과르네리 델체수 1718, 1718년에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참 좋은 피아노죠. 우리 교회도 본당에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씁니다. 199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120만 불에 팔렸습니다. 이 모든 악기는 다 전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이 모든 악기는 다 오직 전나무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나무는 왜 특별한 악기냐? 날이 춥고 물이 없고 가장 힘들 때 바로 앙스트 블리테라고 하는 꽃을 피우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온 힘을 다하여서 나무에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기도함으로써 꽃을 피우시기 바랍니다. 앙스트 블리테,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의 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너무 쉽게 포기하냐고요. 왜 금방 멈추고 길을 바꾸냐고요. 어려우면 안 할 겁니까? 어려워서 그만둡니까? 어려우면 다른 길이 더 좋습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 가운데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앙스트 블리테, 힘을 모으는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힘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힘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꽃을 피울 때 우리는 어려움을 넘어서고 우리에게 있는 괴로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가운데 귀한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길을 만드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나온 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길을 만들자라는 것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다 비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꿈과 비전과 목적을 좀 구분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전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저도 아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비전에 대해서 저희 초반부에 설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초반부에 대학생들 만나면 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비전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해요. 왜냐하면 비전이 목적이 되지 않는 이상 그냥 꿈에 대한 이야기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힐송 처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힐송 처치에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For this cause라는 책입니다. For this cause. 다시 말해서 이 목적을 위하여. cause라는 말을 원인이라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좀 그냥 영어로 생각해 봤을 때 목적이라는 것에 가장 타당하게 맞는 번역인 것 같습니다. For this cause. 여기서 이 휴스턴 목사님이 꿈과 목적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구별을 해줍니다. 세 가지입니다. 비전은 일시적입니다. 제가 생각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나를 안내해주는 가이드입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 갔을 때, 내가 잘 모를 때 나를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비전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영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전은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적과 비전을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은 우리 안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대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비전, 어떠한 직업, 어떠한 삶을 추구하던 간에 우리의 목적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전은 바뀔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비전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특별히 준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내가 내 삶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충 살았느냐? 아니에요. 저는 저의 삶에 굉장히 충실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적극성만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 CBS에서 하는 어떤 영어 라디오의 게스트로 참석한, 그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온 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분은 이러는 거 저한테, 김하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김하나 전도사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끝내지 영어 못했다고 해서 다시 녹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영어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특별히 잘하던 때가 아닌데 좀 불안했어요. 근데 그분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분과 친해지고 그분의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제가 공통점으로 갖고 있었던 게 뭐냐, 우리 미래 하나님께 맡기자였어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대학 졸업하고 어떠한 특별한 목적, 오늘도 홍세호 회장이 자기는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해서 특강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몰라요. 홍세호 회장이 정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친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름이 계획하지 않음이 아니고 준비하지 않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때, 우리가 목적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갈 때, 대학원 갈 때, 다시 유학을 갈 때, 또 박사학위를 시작할 때, 끝났을 때 저에겐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졌을 때 인도하심을 항상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를 강권적으로 불러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 제 뜻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제가 나중에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잊지 말라. 레미제라블 여러분 기억하시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참 이거는 정말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좋고 저는 휴 잭맨이 참 좋아요. 왠지 우리나라 사람과 되게 잘 맞는 배우인 것 같아요. 여기 장발장이 나오고 라베르예요? 그 경관 이름이 뭐죠? 자베르. 자베르라는 경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레미제라블의 이야기가 사실은 장발장이 그 미리엘 신부 그곳에 갔다가 은 식기구를 빼서 가져갔다가 뭐 잡히고 그런 앞부분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장발장의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사실은 영화의 반 이상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거기에 나오는 뭐 짝사랑이라든지 뭐 이렇게 엇갈리는 사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서 항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길거리에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이 항쟁에 참여했다가 결국은 죽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자베르라는 이 경관이 그 죽은 아이에게, 가브로시라고 하는 그런 아이인데 가브로시에게 자기의 훈장을 떼어서 이제 달아줍니다. 세상에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자베르라는 경관은 도둑 한 명을 잡으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지금 여기에는 길거리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가며 얻고자 하는 정의와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시한 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자베르는 평생을 쫓아다녔던, 그 어린아이의 죽음 속에서 자베르는 자기가 얼마나 작은 것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기의 훈장을 달아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뛰어가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자베르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중요한 그 장발장을 잡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평생을 다녔는데 끝나보고 나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은 저거였어.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은 잊은 채 작은 것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평생을 쫓아다닌다. 집 한 칸 더 넓은 곳에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내가 조금 편하게 살려고 타협하는 삶을 너무나 쉽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그것을 신뢰하고 작은 것을 위해서 평생 쫓아다니지 말고 큰 것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족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이 벌기 위해서 살지 말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지 말고 족한 것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욕심으로 인해서, 막 나도 모르는 욕심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오늘 수련의 이 저녁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족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고도 욕심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족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족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청나라의 4대 황제 강희제는 15만 명의 만주족을 이끌면서 1억 5천만 명의 한족을 평정한 사람입니다. 61년간 통치했던 기록적인 그런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강희제가 유명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권력을 아끼고 또 아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황실 지출이 최소 규모였고 사치와 무력이 적었고 역사상 참 재밌는데요, 가장 적은 수의 후궁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괜히 망한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솔로몬이 둔 수많은 후궁 속에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솔로몬이 절했고 결국은 그래서 솔로몬 왕조가 거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강희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족함을 알고 그칠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한테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감각이요 생각보다 이렇게 막 되게 센스티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무뎌지는 것이 감각입니다. 이 후각은 7초만 지나면 벌써 정확한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하죠. 우리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주님을 만족해야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는 사람은
무엇이 세상에 무엇이 족한 줄 이미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느냐? 여러분 그런 삶을 꿈꾸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족함을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광고를 들었어요. 봤습니다. 하얀 이렇게 판에 우유 한 잔과 그 옆에 꿀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끔씩 잠이 잘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뜻한 우유에 벌꿀을 타 드셔보십시오. 그 밑에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매일 잠이 잘 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스위스 은행으로 오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네? 잠이 안 오면 스위스 은행으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너무 아주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곳간을 채우다 못해서 곳간이 모자랄 정도가 되어서 새로 곳간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 길을 온전히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에녹과 가인, 아벨을 제사와 이러한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정말로 슬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36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일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말 비참한 얘기를 합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가슴이 떨렸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과 나의 길을 만드신 것과 나의 길을 인도하신 것과 나의 길을 내시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서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바로 족장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족장로를 통해서 남으로 북으로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까지 내려가서 판 그 우물들은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우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은 몇천 년 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여전히 그곳에서 우물을 길었고 지금도 야곱의 우물은 살아있습니다. 길을 만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길을 걸어가는 것과 앞으로 길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길을 만드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모든 자산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내가 길을 만들어 나가면 내가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만들어낸 첫 차가 모델 A입니다. 아주 작은 형편없는 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해에 약 2천 대가 팔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포드가 드디어 T자형, T형 자동차를 만듭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동차 중에 하나가 바로 T형 자동차입니다. 연간 1만 대를 넘어가는 판매를 합니다.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인기가 많아져서 1911년에는 3만 대가 팔렸고 13년도에는 10만 대를 이미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자동차들이 다닐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는데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다음부터 길을 닦는 것에 전력을 다합니다. 지금 미국에 가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로 모든 곳에 길이 나 있습니다. 좋은 길이 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갈 수 있었어요. 길 때문입니다. 길 때문에. 길이 나라를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를 가져왔고 물론 많은 병폐들과 부작용들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길을 가다가 우리 7군단 출신의 한 형제를 만났어요. 우리 7군단 어디 있어요? 7군단 제대한 없어요? 오늘 낮에 있었는데. 아 저기 너도 준호도 7군단이었니? 7군단 우리 북진인데요. 제가 본부 중대 있었습니다. 본부 중대 우리 하얀 마크 달고 있었고 제 옆에 저희 부대 옆에 어떤 부대가 있었냐면 강하 부대가 있었어요. 강하 부대는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에 뛰어내려서 그 다음에 길을 만드는 부대입니다. 생존율이 2%입니다. 강하 부대가 없으면 그 어떠한 작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군에는 Pathfinder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Pathfinder는 뭐냐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존율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길을 닦는 사람 때문에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남이 닦아놓은 좋아 보이는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믿음의 길을 내고 나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만들면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길을 내지 않으면 그 능력은 아무 쓸모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 땅 가운데서 멋진 로딩을 이루는 사람, 길을 만드는 사람, 길을 걷는 사람, 노래하며 길을 걷는 사람, 기도하며 길을 걷는 사람, 예배하며 길을 걷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